GTS에는 옵션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5600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어쩐지 좀 뭔가 좀 네, 정 실장입니다. 오, 이거는 크레용 GTS예요. 크레용 GTS. 엄청 멋있죠? 911에도 크레용이 있는데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파나메라에 좀 유독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튜닝 작업도 하셨어요. 이거. 요 사이드 미러 카본이랑 요렇게 이 손잡이의 카본. GTS가 원래 이 스포츠 범퍼가 기본인데 이거는 여기가 지금 유광으로 들어갔어요. 옵션을 따로 넣으신 거죠. 그리고 라이트는 PDLS 플러스 매트릭스 하이빔 되는 거고. 와, 너무 멋있네요. 휠도 옵션 들어가 있고요. 크레용이 유독 파나메라에 잘 어울려요. 요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도 요거 이제 틴트 옵션 들어간 건데 이게 원래는 이 틴티드 옵션이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GTS에서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고 근데 911은 터보하고 이 GTS하고 외관의 차이가 있는데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GTS하고 터보의 디자인이 똑같아요. 외관이 그 뭐 약간 뭐 아주 미세하게 앞에 범퍼 색깔이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연결 부위가 좀 차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도 그러니까 타시는 분들도 좀 헷갈릴 정도의 차이인데 그 터보는 여기 같은 색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옵션으로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거는 GTS하고 터보의 차이가 많지가 않아서 GTS의 가성비가 엄청 좋죠. 이 GTS가 그렇다고 뭐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터보처럼 뒤에 날개도 이제 이 가변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까지 있어서 어우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네요.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는 지금 카본 인테리어랑 이 투톤 옵션 들어가 있는데 레드 시트. 아 끝내줍니다. 끝내줘. 저거 오늘 저것도 작업하신 거예요. 요거 휴대폰 거치대. 이전에는 이제 브로디 거치대라고 많이 썼었는데 요거는 요번에 요즘에 이제 카페 파나메라 매니아 동호회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건데 저기 송풍구 옆에다 다는 거예요. 이게 송풍구하고 간섭도 없고 그 정도 좀 깔끔하게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실내 너무 이쁘네요. 부메스터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 천정 알칸트 이거 뭐 GTS라 기본인 것 같기도 한데 어우 너무 이쁘다. 부메스터 들어가 있고요. 어 이거 비용이 엄청 날 것 같은데요. 그 시트도 그 GTS에 들어가는 시트에 그 가죽 옵션으로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오 천정 알칸타라 이쁘네요. 확실히 실내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게 고급스러워요. 안에도 한번 앉아서 볼까요? 어우 이거 봐. 이야 이 카본 핸들. 이 파나메라에서 진짜 동호회 분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필수 옵션이 이 카본 핸들이에요. 이 파지감도 다르고 이쁘기도 너무 이쁘고 사실 다른 차들 이렇게 카본 핸들 넣으면 엄청 비싸거든요. 포르쉐에서는 좀 가성비 있게 나왔는데 요번에 991 핸들이 카본을 넣어도 여기만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무광이어서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핸들은 이게 훨씬 이쁘네요. 와 너무 이쁘다. 햇빛 지금 오늘 날씨도 좋아서 실내가 더 이쁘네. 이건 뭐야 이건 뭐지? 너무 이쁘네요. 선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이 파나메라가 선루프가 이렇게 개방감이 크진 않은데 아 이 천장 이거 너무 이쁘대. 알칸테라 나 이거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포르쉐 하면 이 투톤 옵션이 상당히 부메스토. 이 차주분은 지금 R8 그 신형 그것도 타고 계신데 요번에 저것도 계약하셨어요. 그 992 터보 S. 어, 이거 허드도 들어가 있네요.
이거 트렁크를 잘 못 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한번 차고 이렇게 냅두면 열려요. 근데 이걸 못 참고 보통 이렇게 차고 안 열려 하고 한번 더 차갖고 안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닫히죠. 좀 기다리면 돼요. 이거 이걸 이렇게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엄청 높잖아요. 얘를 이렇게 적당한 높이로 맞춰 놓으세요. 놓고 나서 요거를 길게 한번 이렇게 눌러 보이세요. 지금 똥똥 이런 소리 났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기만큼만 열려요. 이렇게 열리면은 지금 저장함 높이만큼만 열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지하주차장 뭐 이렇게 낮은 데는 이렇게 하다가 찍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GTS가 실내가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런 이 옵션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투톤 옵션에다가 이 카본도 들어가 있고 이게 또 이게 막 엄청 밝은 레드가 아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스티치도 여기 빨강이고 여기 검정에 이제 빨간 스티치. 911도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요거 요번에 설치하신 건데 깔끔하게 들어가죠? 이게 알리 거예요? 알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8도 갖고 계시고 이것도 있고 카이엔도 있고 터보 S도 요번에 계약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평소 때는 카이엔을 주로 타신다고 그러고 이건 언제 타세요 그러면? 쉬는 날? 쉬는 날. 어때요? 만족도가 어때요? 지금 탄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개월 만 3개월 안 되고 2개월 좀 넘어요. 만족도는 어떠세요? 지금 타시는 차들 중에? 나는 지금 파나메라 GTS가 지금 최고로 만족. 카이엔 뭐 이런 거랑 차가? 전혀 비교가 안 돼. R8이랑은 어때요? 근데 R8만의 매력이 있고 이거는 이거만의 매력인데 나는 지금 더 정이 가는 거는 일단 파나메라. 이거는 어떻게 타신 거예요? 차를 막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그 유튜브 쪽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정실장 TV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거랑 좀 비교하던 차 있으세요? 저는 벤틀리. 요거 살 때. 벤틀리랑 이거랑 고민하다가. 근데 너무 차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이 GTS로. 이 등급은요? 이게 뭐 포도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뭐 터보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GTS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GTS가 이제 가격 대비 옵션도 좀 잘 들어가 있고 그래도 뭐 사실 뭐 터보 빼고는 이게 끝판이니까. 근데 GTS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GTS를 그냥 약간 샀지. 이렇게 막 많이 알아보기보다는 남들의 추천을 좀 많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듣고 마음은 먹었었고 포르쉐 파나메라로. 이게 타면서 좀 단점 같은 게 좀 있어요? 아, 그 애플 카플레이 때 그것만 좀 약간 될 때 있고. 아, 카플레이 그 연결이? 연결만 솔직히 그것만 빼놓고는 나는 지금 단점은 딱히 만족도가 나는 지금 너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맞아요, 진짜 이거만한 차가 없어요. 형은 만약에 이 다음 차 산다고 하면은 이 세단 중에 좀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난 한번 이제 저 벤틀리로 한번 가보고 싶어. 저번에 신형 플라잉 스퍼 포르쉐가 나는 너무 지금 이 승차와 뭐 그리고 재미가 너무 있다. 차가 편한데 좀 재밌고. 재밌고. 근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 이제 리뷰 같은 거 보면 가끔 좀 안 좋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내가 솔직히 이게 이런 말 내 차니까 그런 걸 좀 걸러서 듣게 되더라고. 옵션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이게 5,600 들어갔어. 옵션이요? 옵션만. GTS에서? GTS에서. GTS에는 옵션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5,600에 들어갔어. 아, 진짜요? 어쩐지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세라믹 빼놓고는 다 들어가요. 아까 보니까 부메스터도 들어가고 있더라고. 보통 한 2,000, 3,000 정도 넣는데 근데 GTS는 사실 옵션이 이미 들어간 차거든요. 근데 그 좀 영업사원이나 얘기를 할 때 그냥 막 뭐 설명해주는데 그냥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넣으세요. 그럼 뭐 리어 엑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겠네요? 다 들어가 있죠. 뭐 PDCC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나 GTS에다 5천 얼마 넣는 사람을 처음 봤. 이게 왜냐면 GTS는 이미 옵션에 들어간 차거든요. 그래갖고 많이 안 넣어요. 그렇다고 하죠. 네, 보통 한 2천 정도 넣거나 많이 넣으면 3천인데 5천이면은 어우 진짜 많이 들어갔네. 근데 이게 웃긴 게 포르쉐가 이게 뽑고 나면은 세라믹 넣었어야 되는데. 아, 세라믹. 그러니까 또 그 자세가 나오니 노랗게 꽉 찬. 그렇죠. 이게 사실 내 차만 보면은 아쉬운 게 없는데
맞아 맞아. 괜히 모임 나가고 딴 사람 차 봤는데 저게 뭔가 좀 더 나아 보여. 그러면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보면 돼요. 저는 사실 옵션 넣는 걸 많이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가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파나메라 동호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타보는데 들어간 게 이쁘긴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런 거 왜 넣나 하는데 보다 보면은 아 이게 넣는 이유가 다 있어. 이런 거 또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